안녕하세요, 레인지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레인지의 랩을 맡고 있는 재간둥이 대현입니다. 오늘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레인지에서 물 만난 섹시를 담당하고 있는 둘째 원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워터 섹시. 안녕하세요. 레인지의 막내 성인이 된 성혁입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레인지에서 섹시가 되고 싶은 베이비 페이스 기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좋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기자님들의 마음을 저격할 레인지의 팬맨입니다. 와, 너무 좋아요. 잘한다. 네, 안녕하세요. 레인지에서 고막 청소를 맡고 있는 성리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막 청소. 네, 좋습니다. 안녕하세요. 레인지에서 댄스를 맡고 있는 댄싱 머신 은기입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JBJ뿐만 아니라 프로듀스 친구들을 저희랑 이제 라이벌 구도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요. 같이 프로듀스 때부터 피땀 흘리고 연습을 같이 했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서로 응원하고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얘기하면서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. 사실 1월 1일 첫 이제 새해가 밝았을 때 MXM 동현이랑 영민이 형이 저희 모두에게 연락을 해서 딱 새벽이 되자마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전화를 줬었어요. 그래서 너무나도 고마웠고, 그리고 JBJ의 이제 켄타 형은 얼마 전에 이제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함께 연락을 또 주고 받으면서 생일 축하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일단 저희 팀이 레인즈가 레인보우라는 의미도 있거든요. 진짜로요? 네, 그래서 저희가 일곱 가지 색이 다 가지고 있어요. 아, 그렇네요. 실제로. 아, 일곱 분이시군요. 네, 팬분들이 정해주신 색도 있고요. 네. 그래서 각자 혹시 개성... 빨간색인가요? 저는 빨간색이면 좋겠는데 네, 일찍 때 정해진 거여가지고 저는 보라색입니다. 아, 네, 30쯤 가면 빨간색으로 돌아가지 않을까. 아, 그렇구나. 네, 그래서 이제 각자의 매력을 이렇게 네. 보여줄 수 있다 네. 해서 레인보우라는 의미도 있고 아~ 그리고 또 저희가 보컬 라인이 좀 강합니다. 네. 그래서 좀 다양하게 무대를 소화할 수 있지 않나 네, 싶습니다. 그런 차별점이 있구나. 혹시 색깔 지금 좀 제가 알아볼 수 있을까요?